무대 좀 즐겁게 보셨나요? 네, 시작을 정말 귀여운 무대로 좀 해봤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바이올린 앙상블 친구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뒤에서 계속 이제 화면을 통해 공연을 지켜보는데 우리 아이가 의자에서 발이 닿지 않는 아이가 있었지요. 그런데도 그 고사리 손으로 멋지게 세 곡을 좀 연주해 냈습니다. 공연이 다 끝나고 나도 어디로 퇴장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아직 어리숙한 우리 아이들이었는데요. 뒤에서도 또 우리 새싹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들어가면 관객석에 사람들이 꽉차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아이들이 그만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잠시 후에 또 우리 새싹 2반 아이들 친구 입장할 때도 또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어서 이번 무대 새싹 2반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스트라로 준비한 이번 새싹 2반에서 들려드릴 곡은요, 바이스클, 그리고 블루버드, 그리고 런던 브릿지. 여러분 귀에 익숙한 노래들로 준비를 했습니다.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래, 자전거와 파랑새, 그리고 한번 들으면 계속해서 흥얼거리게 되는 런던 브릿지까지 총세 곡을 함께 하실 텐데요.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동요 세 곡이 어떻게 보면 베토벤 곡한 곡을 연주하는 것만큼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. 처음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조금 악기를 새로 시작하는 조금 큰 언니들,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까지 함께하는 무대 진행이 될 거고요. 이번 무대 역시 의자에서 바닥에 다리가 닿지 않는 작은 친구부터 조금 큰 우리 언니 오빠들까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. 지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기에 좀 여념이 없는데 자 준비하는 동안 또 악기를 잘 세팅하는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새싹 2반 친구들에게 큰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